저희가 첫 샘플을 받는데도 오래 걸렸고요. 추가적인 샘플링을 받을 때마다 길면은 5개월 이상도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 보통 데일리 단위로 패신이 오고 갔거든요. 근데 유럽은 빨라야 일주일이고요. 안녕하세요. 왓이즈 홈 리빙 카테고리 메이커 디깅미 인터내셔널 대표 강지준입니다. 실제 와디즈에서 한 달에 약 1,70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오픈하면은 홈리빙 카테고리에서 거의 매번 1위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약 20개 정도 펀딩을 진행했고요. 누적 펀딩 금액은 10억 원. 가장 많은 펀딩을 달성한 리워드는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 스플레이블이란 광목이불 펀딩이 가장 많은 리워드를 달성했고요. 리워드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제가 처음 독일 본장에 연락을 한 것부터 지금 6년에서 7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샘플을 받는데도 오래 걸렸고요. 저희 쪽에 피드백을 받고 제품이 디벨롭되고 추가적인 샘플링을 받을 때마다 짧으면은 한두 달, 길면은 5개월 이상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유럽 특유의 그런 느긋한 문화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단순히 시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 보통 데일리 단위로 회신이 오고 가거든요. 근데 유럽은 빨라야 일주일이고요. 보통은 한 달, 두 달 정도 늦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일 못하겠어라고 그만두는 회사도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행을 통해서 그런 국가나 사람들의 습성을 알고 있다 보니까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연락 주겠지라고 기다렸고 늦지 않게 연락이 와서 네, 그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해외랑 소통할 때 사실 그런 팁을 드리고 싶어요. 빠르게 소통하려는 것보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템포로 일을 하니 그쪽이 우리한테 맞춰주겠지라는 마인드로 접근하게 되면 시작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 오히려 일이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예상 못했어요. 실시간으로 F5 누울 때마다 금액이 계속 바뀌는데 3초마다 100만 원 단위 뭐 10분마다 1000만 원 단위로 금액이 바뀌니까 잘 안 믿기더라고요. 뭐 오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금은 프로젝트가 누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마냥 즐길 수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오픈하고 나서 저희 내부적인 기준치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분 안에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그리고 5일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그리고 첫 3일 동안 어느 정도 금액을 해야 프로젝트가 끝날 때 대략 이 정도의 금액이 모일 거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보다 더 계획적이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왓이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저희 제품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제품을 잘 알아야지만 서포터 분들한테 알기 쉽게 전달을 하거든요. 저희는 기능성 친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 용어도 많고요. 어려운 설명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포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전달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친숙하면서도 직관적인 이름을 짓자라고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렇게 나온 것들이 스플레 이불, 소립의 이불, 얼굴에 쓰는 매트리스 같은 형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왓이즈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면 내용을 축약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생략되는 과정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소식으로 종종 올려요. 예를 들면은 소재에 대한 얘기라든가 저희가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내용이라든가 저희한테 이미 관심을 가져주고 펀딩에 참여해주신 혹은 이제 찌마디를 눌러주신 분들한테 내용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실제 출시하기 전에 체험단 형태로 운영될 수 있게도 새소식을 쓰고 있거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펀딩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펀딩이 끝나고 나면은 배송이라는 절차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Q&A나 그리고 제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려요. 따로 고객들이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동일한 질문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한 번에 새소식으로 안내드리기도 해요. 다 저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제품에 대한 질문을 주고 소비자들한테 내용을 받는 게 어려워요. 다른 플랫폼에선 기능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런 기능들은 유료 기능이에요. 와디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관심을 표명하신 분들한테는 얼마든지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되어 있고 무료거든요.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고객들의 만족도 같은 걸 체크할 때 굳이 문자라든가 메일링 서비스를 하지 않고 이렇게 새 소식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저희 메이커 입장에서도 효율적이고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랜딩이 잘 돼 있는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훨씬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와디즈 플랫폼과 서포터들의 이해도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와디즈 플랫폼은 일반 플랫폼하고는 많이 달라요.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 같은 메이커들이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역할에 따라서 결과도 크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와디즈 플랫폼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서포터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성공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디즈를 통해서 저희 제품과 브랜드의 인지도가 올라간 게 좋은 점 중에 하나고요. 빠른 기간 안에 억 단위의 펀딩 금액을 모집을 해서 저희의 시드머니 운영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장점 중에 하나고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제품에 대한 확신. 사실 저희는 와디즈라는 플랫폼을 굉장히 중요한 선행 지표로 내부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와디즈 플랫폼에서 먼저 선을 보이고 와디즈에서 잘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사업에 대한 방향을 일부 정하기도 하고요. 와디즈라는 채널이 국내에서 메인스트림에 올라와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디즈에서 일정 이상의 펀딩을 달성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른 플랫폼 관계자도 이미 알고 계세요. 뭐 SSG라든가 29세치라든가 이런 대형 플랫폼에서도 와디즈 플랫폼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와디즈에서 잘된 프로젝트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소통하기가 되게 편해요. 네. 넥스트 브랜드 선정돼서 너무 기쁘고요. 넥스트 브랜드에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투자 유치도 진행을 했거든요. 넥스트 브랜드를 통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 관련된 사모펀드라든가 엔델 투자사나 창투사 쪽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네. 일단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억 단위 프로젝트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시작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저희가 2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했고 누적 펀딩 금액이 10억이다 말씀드렸는데 그거 일률적으로 쪼개면은 사실 금액이 1억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잘 된 거는 너무 잘 되고요.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하나 프로젝트에 일일비하지 말고 그래서 처음에 일단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점점 와디즈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체득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면 뒤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시행착오 좀 줄여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